자, 우리 이렇게 교재 퀄리티도 좋은데 그 안에서 전공법으로 차곡차곡 원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특히나 중등 때 비문학 훈련을 해놓는 것은 정말 큰 재산이 된다.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, 한마디로 문학이 아닌 논리적이고 차가운 이성적인 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? 선생님이 매 회차 강조하듯이 각 문단별로 가장 작가가 강조하려는 핵심어가 있다라고 말하죠. 핵심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죠?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한다고 했습니다. 그렇죠? 단 위에서 잡았던 핵심어를 계속 계속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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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마지막부터 끝, 처음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같은 핵심어를 잡는 건 의미가 없다. 위에서 잡았던 핵심어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,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갔을 때 아주 정확하게 그 문단에서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좋아요. 자, 이렇게 우리가 전체 글을 딱 논리적으로 구조화시켜 놓는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래놓고 문제풀이는 내가 편안하게 퀴즈 맞추듯이 해보는 거예요. 왜요?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게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그만큼 비문학 문제풀이는 굉장히 쉬워집니다. 이해가 되셨나요?